여기는 안양 들어가는 길이고요. 새로 경수산업 들어가 저쪽으로 나가지고 이쪽으로는 이제 안양 들어가는 안양 1번가 들어가는 차들만 들어가죠. 여기 안양로예요. 이게 기찻길이죠? 기찻길, 경부선 기찻길인데 여기에 원태우 지사 의거지 해가지고 이곳은 안양 출신 원태우 지사 1882년부터 1950년까지 그 1905년 11월 22일 날 민족의 원흉 이토를 향해 정의의 돌을 던져 대한 남하의 기사를 만방에 펼친 역사의 현장이다. 여기서 기다리다가 단신으로 거사의 감행 이토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 거사 후 원지사는 현장에서 체포돼서 보증 고문 후에 이듬해 1월에 풀려났으나 평생 불구로 지냈다. 아이고, 여기 모양이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저기 기차 지나가잖아요. 여기 기차가 지하철이네, 저거는. 여기서 여기가 이제 사리제, 사리제라고 하는 약간의 그 언덕인데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한번 가볼까요? 아이고, 올라가 볼수 있어. 이야, 우와, 이 정도면 충분히 기다리고 있다가 돌 던지겠는데? 오, 거리가 얼마 안 멀어요. 거리가 보시면은 이렇게 이따가 기차 이야기하는 도중에 기차가 하나 지나가겠죠? 바로 여기 보이니까 여기서 숨었다가 돌을 들고 있다가 약간 여기 언덕이잖아요. 언덕이니까 위에서 보면 보이는 거지. 그 당시 기차가 시속 보통 20에서 30km로 갔다고 하니까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죠? 보이면은 뭐 정확히 타격도 총이라면 죽였겠다. 근데 돌 던지는 거니까. 오, 대단하네, 대단해. 안중근 의사한테 나중에 이제 총 맞고 죽잖아요. 이토 히로부미는. 근데 그 전에 달리는 기차에 돌을 던졌는데 기차 유리창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6개인가 목에 박혀서 죽을 뻔했다. 라고 그랬겠어요. 돌을 던지고 그건 맞아요. 왜냐면은 그 헌병대장인가가 남겨놓은 기록이 있거든요. 신문 기사라든지 기타 다른 그런 내용들은 별로 찾을 수가 없는데 그 헌병대장이 남겨놓은 기록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이제 그런 거사를 행한 건 맞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술이 취해가지고 열이 받아서 돌을 던졌다 이렇게 또 기술을 해놔요 거기서. 그러니까 저 영등포에 일부러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친구들하고 기차를 전복시키려고 돌을 큰걸 놨었다는 거지. 근데 친구들이 쫄아가지고 야 그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런다고 전복이 되냐. 그러니까 그냥 가자. 그리고 돌 치워놓고 그냥 이렇게 가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래서 열받아. 그래서 이런 여기 기찻길에 돌 많잖아요. 여기 돌 많네. 여기도 있고 돌 많아요.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천천히 오니까 저놈이 있던가 해가지고 확 던져가지고 정확히 맞췄다는 거죠. 정확히 맞췄겠어요? 정확히 맞췄을 수도 있고, 정확히 못 맞췄을 수도 있고. 근데 그 공판 기록에 보면은 그 열차에 탑승한 사람이 다쳤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열차를 맞춰서 유리가 깨진 건 맞는 것 같아. 저기 열차가 오네요. 그러니까 열차가, 오, 이거 봐. 요 정도면은 되게 빨려. 빨려. 와, 무궁화가 무거워. 저 정도면 못 맞춰. 당연히 못 맞히죠. 다른 열차 한번 기다려 볼까요? 저 정도 속도면은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 휙 던져가지고. 이야, 충분히 맞추겠는데? 저 이토 히로부미가 타고 있는 거야? 이토 히로부미를 내가 반드시 처단하겠어. 와, 근데 이 부조가 1882년생이고 1905년이니까 23살이잖아요? 수염이, 그리고 또 농부인데 선비처럼 이렇게 갓도 씌우고 그랬네요. 이곳은 원태우 지사가 이토 히로부미에게 돌을 던진 장소입니다. 여기 관악역이에요, 관악역. 저 아래가 관악역이니까 관악역에서 얼마 안 멀어요. 한 300m 정도 되니까 천천히 올라오셔가지고 구경할 수 있어요. 이야, 멋진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 하고 울어요.